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만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 공산당 당대회라는 큰 국내 정치 행사를 각각 치른 이후 열렸습니다. The world expects, I believe,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play key roles in addressing global challenges from climate changes to food insecurity and to, for us to be able to work together. The United States stands ready to do just that, work with you if that's what you desire. 두 정상의 만남은 미국과 중국이 여러 사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양국은 지금 타이완과 인권 문제부터 반도체 기술, 인도태평양 영내 주도권 경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현안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뤄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후진타오 정권 시절 부주석이었던 시 주석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두 정상 간 직접 소통해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I absolutely believe there need not be a new Cold War. I've met many times with Xi Jinping and we were candid and clear with one another across the board.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공동 성명 없이 마무리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습니다.